안녕하세요, 칼리스타입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죠?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사라베스 잼과 그리고 유자청을 활용하는 방법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사실 과일이 함유된 샐러드 소스를 사려고 하면 가격이 좀 다른 소스에 비해서 비싸기도 하고요. 그리고 막상 사놓으면 또 유통기한은 짧아서 다못 먹는 경우도 종종 생기죠. 근데 그럴 때 집에 있는 유자청 또 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샐러드 소스를 만들어 드실 수도 있습니다.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. 오늘은 잼과 유자청 활용하는 방법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요. 아주 간단하면서도 또 생활에 요긴하게 많이 쓰이겠죠. 여러분도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고요.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.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